이청원 PB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의 핵심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또 주셨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청원 PB님은 오늘 파운드리는 장비 싸움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점점 많아져서 부담스러워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시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하나 저희가 좀 잘 챙겨드리면서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이청원 PB님께서 오늘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쪽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좀 공략을 해볼까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이틀 동안 꽤나 크게 올랐습니다. HBM 시장의 진출 그리고 부품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넓게 보면 지금 반도체 소재나 부품 쪽보다는 네. 장비 쪽이 지금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자본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예를 들어 ASML이 제공하고 있는 노광 장비 한 대 비용만 하더라도 조달이인데 이걸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밀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 반도체 시장의 확대와 함께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도 장 초반부터 크게 움직임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저희가 한 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현 시점에 필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보실지 이청원 PB님이 골라오신 첫 번째 종목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첫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네. 기업은 증착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칩에 들어가는 이 회로가 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막을 씌우게 되는 이 방막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장비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반도체 장비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기도 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기업 대다수가 지난해 실적이 그리 좋지가 않았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그랬고 4분기에도 사실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은 이러한 실적과는 조금은 동떨어지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AI 시장의 확대와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파운드리는 결국에는 장비 싸움이 될 겁니다. 칩이 조금 더 세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장비가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이와 관련된 소재와 부품 생산 기업들의 추후 실적 추이는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저도 올해 가장 최근에 나왔던 2월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목표 가격이 5만 1000원까지 상향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모처럼 오늘 4만 원을 돌파합니다. 이대로 안착이 될지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3만 8천 원대라고 하는 이 가격대를 한 번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사이맥스라고 하는 기업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이송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게 사이맥스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5.8% 감소한 73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20% 정도 감소한 1,5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았고 대략 14,000원부터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서 오늘 6%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기본적으로 저렇게 올라가고 마이크론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네. SK하이닉스도 지금 득을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까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모두 다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적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을 하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주가 모멘텀이 너무나 크다는 것. 거기에 착안해서 사이맥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조금 더 보게 되었을 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4,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전고점이 지금 17,3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 적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작습니다. 그와 함께 기대 수익도 작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업황 자체 흐름이 좋기 때문에 결국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 240일 신고가를 기록한 것처럼 싸이맥스도 지난 9월 7일 날 기록한 17,300원 이 가격대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싸이맥스 주성 엔지니어링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장비주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싸이맥스의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해드렸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이 종목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파운드리는 장비 싸움, 결국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봐야 한다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자, 본부장님은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일단 저도 역시나 장비주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앞서 대표님과 이제 의견이 동일하고요. 일단 저는 그중에서 이제 YES-T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결국 이제 HBM이 가장 관건이죠. 어제 뭐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도 결국 1등은 SK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것을 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역을 확장을 해봤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딜까라고 하면 결국 이제 장비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 이제 YES-T 같은 경우에는 EDS 퍼니스 장비가 이제 초도 물량이 좀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HBM이라는 게이 반도체를 층층이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 쌓는 과정에서 뒤틀림이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품질에 굉장히 악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뒤틀림을 또 방지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비가 또 YES-T에서 또 만들어낸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관련한 수주 잔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련 장비주들 안에서 YES-T의 이제 긴밀도가 중요도도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HBM3E, 그리고 또뭐 삼성전자에선 또뭐몇 층으로 쌓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나올수록 결국은 굉장히 이제 이 높은 기술력의 장비들이 필요하고, 높은 기술력의 장비라고 하면 결국 높은 마진율로 이제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의 실적의 나쁜 부분은 충분히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올해 상반기만 실적의 회복세, 개선세만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YES-T도 작년 한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분기를 기점으로 좀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올해 성과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YES-T까지 함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반도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 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HBM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요. 최근에는 어쨌든 두 분이 공통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좀 봐야 한다. 그동안 또 너무 다른 쪽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자금이 또 그쪽에만 쏠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도 턴이 돌아올 때 반도체 장비주들도 돌아올 수 있는 턴이 이제 올 타이밍이 왔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YES-T까지 함께 주셨으니까요. 저희 관심 종목으로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